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5월 3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만입니다. 리만에서 러시아군이 다연장포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리만입니다. 러시아군은 공습을 펼쳐 리만 숲에 매복해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대피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한 프랑스 기자가 러시아군 장갑차 포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인들의 대피를 중단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 곳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든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도심 지역에서 철수 했다고 닐 하우어 기자가 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지연전을 펼치며 러시아군을 막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 외곽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병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는 지난 24시간 동안 총 14차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탄약과 장비를 대량으로 세베르도네츠크 방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90%가 손상을 입었고 60%는 복구가 힘들 정도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규모 화력전을 동원해 세베르도네츠크를 시키려고 하는 듯합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의 미콜라이브크 마을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르손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입니다. 벨고로드에서 포격과 대공방어 시스템이 가동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수-25 공격기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통해 러시아군 장비가 대규모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지역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가 제공한 세자르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남 오세티아의 러시아 편입 투표가 무기한 연기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전투 모습입니다. 이들은 참호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군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에 염소산 나트륨이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연간 약 1800만 달러 정도의 염소산 나트륨을 수입하는데 그중 80%를 핀란드에서 수입합니다. 근데 핀란드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염소산 나트륨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종이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되면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비상사태부 직원들에게 무기가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폭동을 진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군비 증강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럽에 무기를 판매할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EU가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덴마크는 러시아 가스 공급에 대해 루블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프랑스는 세자르 자주포를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러시아에서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EU의 대러 석유 제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헝가리의 반대 때문에 완전한 제재는 불가능했고 러시아 석유의 3분의 2 정도가 감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U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90% 정도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베르방크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으며 러시아 국영방송인 러시아 24, RTR 플래네타 등의 방송이 EU에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EU는 우크라이나에 90억 유로, 12조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